연습실에서 그때 초연에 참여하셨던 지길 선배님이나 바다 배우나 다른 배우들과 연습을 하면서 어떤 순간에 아, 이 공연이 내 삶에 그, 저 개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공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같이 잘 만들어보자 해서 대사도 좀 더 추가하기도 하고 씬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만들기도 해서 격려가 될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었죠. 격려라는 게 우리가 뭐 아주 쉽게 일상적으로 남들에게 흔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진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일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저도 제 후배들이든 뭐 동료들이든 선배들이든 격려해준 적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거꾸로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격려해줬던 경험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놓인 극한 상황에 놓인 캐릭터들이 끝까지 가면서도 서로를 격려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끝내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찾고 그런 모습이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데 그게 세상이 점점 살도 팍팍해지고 사회의 어떤 안전망이 많이 옅어지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많이 드물어진 세상에서 무대 위에서라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게 객석에 있는 관객에게 어떤 순간 진심으로 괜찮다고 힘내라고 잘해왔다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를 계속 이어가려고 애썼고요. 격려받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점들을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가 저한테는 조금 더 선명해진 편이어서 제 공연을 준비하면서는 기본적인 무대와 무대 미장센과 그림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배우들하고 연기에만 좀 더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더 발견하고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초연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단어들이나 장면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혐오적이거나 차별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조금 더 덜어내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몇몇 대사들이나 장면들을 좀 수정을 했고 그런 점들이 이제 재연에 바뀐 점이고 처음부터 좀 더 수월하게 배우들도 빨리 깊이 캐릭터와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연습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서 더 무대에 의해서 더 진짜 모습을 더 진실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배우분들이 이제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공연 재연을 준비하면서 여성 배우들과 꼭 함께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컴퍼니에서 잘 받아주셔가지고 어쨌든 어렵사리 성사가 되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가 격려할 때 남자인 제가 격려해주는 것도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성의 목소리로 여성들이 더 격려를 받는다면 훨씬 더 강력하고 직접적이고 더 솔직하게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여성 배우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공연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굳이 남자가 아니어도 될 것 같다. 캐릭터성이 굉장히 남성적 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성들을 다 세 명이 지니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굳이 남자가 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니 여성 배우가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세 팀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무대 바글바글 아홉 명의 남자 배우가 이 극장을 다 차지하고 공연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고요. 재능 있고 능력 있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연기를 해낼 수 있는 저희 정경순 배우님, 최유아 배우님, 최수진 배우님 같은 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무대에서 계속 설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대학로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작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빡빡 우기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이럴 때 써야지 언제 쓸까라는 생각으로 이 배우들을 함께 모셔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녀 섞은 거는 뭐 좀 고민도 좀 해봤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저 회사하고 뭐 상의도 해보고 배우님들하고 상의해봐야겠지만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기자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네, 먼저 정경순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이 연기하는 해롤드만의 매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해롤드가 뭐 남자였는데 그거 자체를 연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고요. 일단 저도 많은 역할을 뭐 연극에서 해봤지만 이렇게 진짜 소란 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한테 이렇게 위로를 주고 또 내 대사 하나하나에 감동을 받는 그런 거에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고요. 진짜 그 공연이 시작하고 나서 관객하고 이게 어떤 리액션을 보면 진짜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롤드는 나 자체로서 그냥 그 해롤드 역할 자체 너무 이 작가가 너무 잘 써서 그냥 그 자체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김래환 선생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롤드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노력했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웠던 점, 노력했던 점. 제가 워낙에 삐뚤게 살아서 그 반듯한 인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 제가 해온 역할들이 조금 무대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많이 세거나 아니면 독특한 게 있었는데 요번 이게 해롤드라는 인물이 과거에는 뭐 험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현재 보여지는 모습은 좀 젠틀한 인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였고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박정복 배우님께도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 박정복 배우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트릿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만이 보여드릴 수 있는 트릿의 매력은 잘 모르겠지만 유아 누나랑 도미 형이랑 함께 트릿이란 인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이 고민했고 우리가 찾은 것 잘 표현하는 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현석준 배우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관객들에게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배우요? 네. 아직 노잊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노잊고 싶지 않아요. 계속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 가지고 꾸준히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네, 그런 배우로 기억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도빈 배우님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트릭과 실제 본인이 닮은 점이 있는지 그리고 혹은 정반대인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트릭과 닮은 점이라면 그러니까 격려를 필요로 한다는 거. 저도 네? 정말로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하고 그리고 칭찬 받고 싶어 하고 그러면 칭찬 받으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그런 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반대되는 점은 그렇게 트윗처럼 욕 많이 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욕 많이 했었는데 나이를 먹어가고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수진 배우님께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첫 연극이시잖아요.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연극 뮤지컬 많이 다르지만 사실 저한테는 다 같은 무대여서 그냥 그런 생각 나 처음인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고 다만 공연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이크에 의존하면서 공연을 했나 이 생각에
원래 제가 실제로도 좀 조근조근 말하고 크게 말하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막 많이 이 객석 다 들리게 채우게 에너지 내야 되는 게 그래서 요즘에 목이 많이 아프네요. 근데 뭐 너무 재밌어요. 사실 마이크 테스트 안 해도 된다는 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의상도 너무 편하고 많이 먹어도 된다는 점이 매우 즐겁고 이 무대가 항상 기다려집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 유아 배우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점과 가장 힘들었던 점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었던 점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매일매일이 즐거웠었고 새로웠었고 지금도 여전히 즐겁고 새롭고요. 이런 역할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살아생전 해보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진심으로 기쁘고 앞으로 어떤 캐릭터적으로 조금 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여성의 캐릭터와 남성의 캐릭터가 구분되는 건 명확히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되게 굉장히 1차원적으로 말한다면 남성적 캐릭터라는 거를 연기해본다는 게 굉장히 매일매일 흥분되고 또 새롭고 정말 매회 공연마다 한 공연이 끝난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저는 좋은 점, 즐거운 점밖에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저희 연출님과 배우님들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듣고 기자 간담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출님부터. 네, 저희 연극 오펀스 관객분들에게 여러 가지 즐거움과 여러 가지 격려와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을 주기 위해서 저희 배우들, 저희 스태프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좋은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가진 힘인지 저희가 프로덕션에서 만들어낸 힘인지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배우들 모두가 한 해 한 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봐주시는 관객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봐주시고 있는 공연입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좋은 이야기거리를 저희 공연을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뭐 기자님들이시니까 뭐 잘 써주시고 좋은 그림 좀 내보내주시고요. 뭐 오늘 2막 보셨죠? 1막 마저 보러 오세요. 네, 많은 입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풍이 오고 있어요. 다들 좀 안전에 좀 유의하시고 잘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퍼스는 저희들한테 선물 같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퍼스는 지금 대학로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맞아요. 좀 거창하긴 하지만 맞습니다. 맞아요. 네. 관객들의 이렇게 뜨거운 호응 그리고 관객들이 정말 흘리는 눈물은 이 스토리를 보고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정말 감정이입을 해서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 젊은이들 또 관객들이 누군가 어떤 어른이 자기를 격려해주고 또 그 격려받는 어떤 그런 인물들과 또 감정이 입을 나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그 배우들을 만나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감동을 받는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정말 하면서 17년도에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뭐 굉장히 보람되게 느꼈는데 이번에 기다려준 관객들 또 그 많은 소문들을 들고 듣고 찾아와준 관객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오펀스 현상이구나 굉장히 사회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작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걸 참고하시고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 많은 성원,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사람씩 해주십시오. 아,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공연하는 걸 잘 안 보거든요. 공연 또 하냐고 그냥 그렇게만 물어보시고. 근데 부모님한테 제가 오펀스는 꼭 또 보러 오라고 말씀드린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연기 관련된 동료들 말고 제 그냥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도 이 공연을 꼭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막 연락하고 그랬었거든요. 저한테 오펀스는 좀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성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하는 배우로서 있는 작품인데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작품 재밌게 잘 연습해왔고 이제 필드 끝나고 동공 이제 시작했는데 11월 17일까지 지치지 않고 무대에서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년 전에 공연을 봤었는데 초연을 너무 하고 싶었고 정말 욕심이 나는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만큼 책임감 갖고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20대의 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외롭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외로운 우리 오펀스를 보면서 격려받고 위로받으면서 그 외로움을 많은 분들이 달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들. 언니도 아까 말했고 제가 또 무대가 많이 기다려진다고 한 것처럼 저는 항상 여태까지 많은 역할을 맡으면서 제가 무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주제가 무엇이고 뭐 역할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항상 그 안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관객분들이 보고 나가셨을 때 또 일주일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어제 공연 너무 좋아서 오늘 눈물 나려 그러네. 어제 공연 덕분에 오늘 내가 힘이 나고 왠지 기분이 좋네. 제가 이런 제가 무대 위에 서는 이유고 목적이었는데 아니야. 오펀스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공연 끝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고 해방감과 해소된 기분을 너무 느끼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또 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하게 더 감사하고 굉장히 좋은 정말 선물 같은 작품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이렇게 배우가 행복한 작품인가 꼭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궂은 날씨에 또 차도 많이 막히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 좋은 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나? 라고 의문을 매회 던지는 작품이고요. 공연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무대 밖에서 늘 이렇게 수진 배우랑 말도 안 되게 까르르 웃어요. 근데 경순 선배님께서 너넨 뭘 그렇게 매회 웃니? 라고 하시는데 저희 딱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서 웃게 되는 그런 작품이고 또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 늘 있는 작품이에요. 프로그램 북 용어로였나? 아무튼 회사 쪽에서 저한테
오펀스란 나에게 어떤 작품인가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제 안에 어떤 생각들의 변화 같은 걸로 내가 배우로서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답하기를 2019년 나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준 지도 같은 작품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만큼 저 역시도 정말 이 작품을 읽고 내가 어디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제 마음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큽니다. 오펀스 몇 회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기사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무대 정리 후에 포토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연출진과 배우님들께서는 잠시 무대 뒤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무대 정리 후에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